건강을 위한 솔루션 100년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책 약보다 울금 한 스푼. 서재걸 저자는 서재걸의 해독주스, 슈퍼유산균의 힘 등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내 최초 자연치료의학 인증 전문의 서재걸 박사입니다. 저자는 대사장애의 근본 해결책으로 만병을 낫게 하는 울금에 주목하고 저자가 직접 경험한 수천 편의 논문과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울금의 무궁무진한 효능을 알려주는 이 책은 특별한 약 없이 의사 없이 오직 울금 하나만으로 건강해지는 비법을 담았습니다. 약보다 울금 한 스푼. 작가 서재걸 출판 비타북스 서적을 진진아트에서 소개합니다. 1. 울금의 장점. 울금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항산화 항염작용이 뛰어나며 대사장애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약용식품에 비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강한 효능에 비해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즉, 효능은 탁월하지만 저렴한 식재료가 바로 울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울금을 모든 건강식품 리스트 중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커큐민. 커큐민은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부암을 비롯한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서 종양세포의 섬유를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커큐민이 탁월한 효능의 빛을 발하는 것은 치매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인의 노인성 치매 발병률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커큐민이 심장과 혈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3. 섭취 방법. 울금은 가루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활용도도 높고 무엇보다 간편합니다. 울금가루를 물에 타거나 기름에 섞거나 음식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특히 울금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해독 효과. 울금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울금가루차나 해독 울금 오일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울금가루차를 꾸준히 장복하고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울금오일로 해독 효과를 노려보세요. 울금오일 해독은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내보내고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울금의 효능. 자연이 준 천연치료제, 울금의 효과는 먹는 방법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부로 흡수시키는 방법은 직접 섭취할 때보다 흡수율이 낮아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금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여 몸의 세포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 노화를 막아주며 상처도 빨리 낫게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작용이 뛰어나 피부에 난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고 거칠어진 피부가 매끈매끈해집니다. 특히 커큐민은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며 보습과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울금의 유효 성분과 효능. 울금의 커큐민 슈퍼 파워. 울금 처방전과 울금을 활용한 레시피와 피부 미용을 위한 다양한 울금 활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년 365일 병원만 찾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금가루보다 귀한 울금 한 스푼 어떨까요? 이 책 한 권이면 각종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100세 건강이 눈앞에 왔음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100년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책 약보다 울금 한 스푼. 작가 서재걸 출판 비타북스 서적을 요약하여 진진아트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진진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